유명한 코미디언이 되는 게 꿈인 주인공 랜스. 그런 랜스가 콘테스트 관객들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야유만 받기 일쑤였죠. 그렇게 오늘도 욕을 잔뜩 먹고 무대에서 내려옵니다. 시계를 쳐다보고 있는 의문의 한 남자. 집에 가는 길 랜스가 한 여성에게 한눈을 판 사이 차에 치이고 말았죠. If I get that license number? 대충 봐도 여긴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것 같습니다. Lance, Lance Barton. 맞습니다. 시계를 들고 있던 남자는 바로 천사였죠. 자신의 죽음을 믿지 못하는 랜스에게 확인을 시켜줍니다. 네, 랜스는 죽을 날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천사들의 실수로 랜스를 데려와 버린 것이었죠. 천사들은 이미 랜스의 몸은 사라져 버렸으니 다른 몸에 넣어주겠다고 합니다. I don't think so. Nobody wants to laugh at a guy who can whip their ass. Hey. 마음에 들지 않지만 마지막 한 군데 더 들려보기로 합니다. 이곳은 백만장자의 집이었고 그의 마누라와 회사 직원이 백만장자 남편을 살해해버린 것이었죠. 다짜고짜 찾아온 이 여자는 병원 민영화 반대하는 사람이자 랜스가 반해버린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녀에게 반해버린 랜스는 백만장자 회장의 몸으로 들어가 그녀를 도우기로 합니다. 단 잠깐만 빌리는 조건이죠. 그렇게 잠시 빌린 몸으로 깨어난 랜스. 랜스의 눈에만 랜스로 보이고 다른 사람 눈에는 백만장자 회장의 모습으로 보이죠. 그렇게 잠시 빌린 몸으로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친절히 대하기 시작하죠. 그녀의 수갑을 풀어주면서 우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다시 깨어난 회장이 믿기지 않는 배신자 직원. Wanda? 자신을 욕하는 걸 들은 랜스는 가정부의 월급을 200% 인상시켜줍니다. I miss that. I believe that bullshit when I see my check. 그녀를 꼬시기 위해 잠시 빌린 몸이지만 돈 많은 부자의 삶을 만끽하기 시작하죠. I got me some sequins jeans. Everybody. Hey, Santi, Charles Wellington here. The bastard. 그녀에게 매일같이 전화해 데이트 신청과 선물 공세를 펼칩니다. Give me a call. Good morning. Did you know your answer machine is... 직접 찾아와 데이트 신청을 해보지만 당연히 잘 될 리가 없죠. Oh, so you're trying to impress me with the car and the money?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을 결정적 일을 벌이고 맙니다. 업무를 위해 회사에 찾았지만 민영화 반대 시위자들을 맞닥뜨리고 모두 회의장으로 불러들이게 되죠. 한 사연을 들은 랜스는 회장의 권한으로 민영화 계획을 없애버립니다. 이 모든 게 랜스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멘트들이죠.
그리고 몇 시간 후 산티가 찾아왔습니다. Mr. Wellington, I just came to but if you meant all those things you said at the board. 그렇게 찾아온 산티에게 랜스는 바로 저녁 식사 데이트를 신청합니다. Guess I am hungry. Come on, let's go. I didn't always have money. It wasn't like I was 핫도그를 먹던 도중 차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소리에 흥이 터져버린 랜스. What? 결국 한 대 얻어 터지고 남은 데이트를 즐기게 되죠. 즐거운 데이트를 마친 두 사람은 아쉬운 발걸음 아쉽지 않은 발걸음이 되겠군요. 너무나 즐거운 나머지 지돈도 아닌데 막 뿌려댑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 시체를 찾았으니 이제 그만 나오라고 하지만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의 코미디언 꿈을 이루기 위해 함께 일했던 매니저도 부르게 되죠. 꿈을 이루기 전에 그가 랜스라는 것을 먼저 알려야 됩니다. 당연히 믿을 리 없는 매니저에게 둘만 아는 비밀을 말해봅니다. 그렇게 랜스는 회장의 돈으로 가게도 인수하고 코미디언의 꿈을 위해 전진하게 되었죠. 자신감 붙은 랜스는 콘테스트 결승에도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도 아니고 임시로 들어온 몸인데 청혼까지 하는 랜스. What? Santi? Change the diaper of an 86-year-old man just for you. 중요한 순간에 또다시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저격수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몸에 들어갔던 랜스의 운명은 여기서 끝이 나고 재산은 모두 기부하기로 해놨었습니다. 새로 찾은 랜스에게 딱 맞는 몸의 주인공은 바로 개그 콘테스트 참가자 조 가이였습니다. 그렇게 콘테스트가 펼쳐지는 장소. 랜스는 코미디언 조 가이의 모습으로 결승에 오르게 되었죠. 그의 말투를 본 매니저는 단번에 그를 알아봅니다. 콘테스트가 끝나고 천사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랜스의 기억은 완전히 사라지고 완벽한 조 가이가 되어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억이 지워진 랜스는 조 가이의 삶을 살게 되었죠. I got some big plans. Why do you keep calling me Lance? 조 가이의 새로운 시작과 함께 매니저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Would it be cool to come by your office and like don't act like you don't know me? 그리고 무슨 운명인지 산티와의 만남도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영화는 끝을 맞이합니다. The Apollo, we better get out of here before they lock us in. Well, I know my way around here. 이 영화는 2001년 미국에서 개봉한 크리스 웨이츠 감독, 크리스 록 주연의 다운 투 어스였습니다. 콘테스트에서 우승하는 게 꿈인 랜스는
어느 날 천사의 실수로 목숨을 잃게 되었지만 시체를 찾을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맞는 몸을 찾을 때까지 임시로 백만장자 몸에 들어가면서 생기는 일들을 그린 영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콜라냥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